저는 신입입니다. 제가 의기소침해서 왕따를 자주 당했는데 이번에도 저 아줌마가 저 들어오자마자 자세히 쳐다보며 인식했어요. 제가 남에게 피해준 건 없는데 남들과 다르단 것 때문인데요. 지지난주에 복도에서 누가 뒤에서 머리를 딱 때리길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저 아줌마가 실실 웃으면서 인사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어서 화내야 하는데 반갑게 인사하니까 화도 못 내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다 사무실 내에서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뒤통수 치거나 머리 밀치면서 너는 그게 뭐냐면서 깔깔 웃으면서 면박 주고 화나는 표정 지으면 그거 보고 더 재밌어하는 것 같고, 주변에서는 깜짝 놀라는데 아무도 안 말리더라고요. 이것도 화가 났어요. 그러다 어제 또 머리를 때리길래 분노가 치밀어 그 아줌마 머리를 풀스윙으로 쩍 소리가 나게 때렸습니다. 다들 놀라서 벌떡 일어나고 아줌마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따졌습니다. 나는 장난으로 때린 거야. 장난도 당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장난이죠. 자식 같고 귀여워서 그런 건데 너가 과민 반응이야. 너 신고할 거고 난 진단서 뗄 거야. 너 너무 세게 때렸어. 신고하세요. 나는 당신 상습폭력에 직장갑질로 고소할 거니까 여기 CCTV 녹화 다 되죠. 아줌마는 울면서 부축받으며 나갔고 그대로 다른 사람이 짐 싸서 퇴근했고요. 저는 어른을 왜 때렸냐, 그래도 참지 이런 핀잔만 들었어요. 오늘 이따 출근인데 회사 가기 싫어요.